손님 안 오셨다 그러네요. 아, 뒤로 오셨나 보다. 아, 그래요. 벌써 몇 개월 됐어요? 3개월. 3년이래요. 2월달에 입학하셨잖아요. 2월달에 입학하셨죠? 그때 씨앗을 뿌렸다면, 그렇죠? 그때의 웃음에 씨앗을 뿌렸다면 지금은 열매를 맺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졸업식. 그렇죠. 졸업식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졸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이면 그때는 꽃을 피워야 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하나 들으셨어요? 2월달에 우리가 씨앗을 뿌렸다면, 웃음의 씨앗. 지금의 씨앗을 뿌렸다면 지금은 열매를 맺어져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졸업은 졸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내에 더 열매를 맺게 꽃을 피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로 비유를 하자면 심장은 뿌립니다. 심장은 뿌려. 따라서 해주세요. 심장은 뿌려. 예. 목은 줄기고, 줄기고. 머리는 열매입니다. 머리는 열매입니다. 그렇죠. 우리 뇌에 불을 켜려면 열매가 맺어져야 돼. 불을 켜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꽃으로 비유를 하면 꽃이 활짝 펴야 돼. 그러면 혈액순환도 잘 되면 예뻐져요, 안 예뻐져요? 예뻐져요. 여기 오셔서 마음이 즐거우셨죠? 네. 우리 원장님. 지금 요즘에는 치마를 안 입으시대. 네. 바지자락만 입고 가시면, 네. 바지자락 입고 계시는데 여기만 잘 붙들고 가시면 저처럼 이렇게 교장도 될 수 있어요. 인물 순위로 온 것 같지 않아요? 웃으시라고. 웃으시라고. 네. 다 예뻐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언니들도 다 예쁘십니다. 그리고 각자 이렇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성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서로 나눠주고 받아가면서 서로 사랑 주면은 예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뻐졌습니다. 웃음교장 김수자였습니다. 우리 구인생 졸업식을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입꼬리가 터졌었죠. 네, 근데 여기 오셔서 입꼬리가 다 올라가셨어요. 그죠? 지난주에 제가 강의했죠. 네. 예, 그래서 저 아시죠? 네. 예, 그래요. 총무를 맡은 한금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 정말 미인순위로 뽑은 것 같아. 그래요. 이렇게 여기 오셔서 정말 웃다 보니까 얼굴이 밝아지면서 예쁘다 소리를 듣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웃으면 입꼬리만 올라가면은 예쁘게 보여요. 네. 근데 이 꽃마을에서 나가실 때 보면은 정말 입꼬리들이 다 올라가졌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이야.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늘상 생각을 바꿔가시면서 행동하고 습관, 또 인격, 운명이 바꿔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